네, 2020년 4월 13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코로나 문제하고 경제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앞으로 큰 숙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제가 한 32년 기자 생활을 하고 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미국 친구들이 참 대단하구나.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러시아나 중국 친구들도 뭐 대단한 천재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면 할수록 미국 친구들이 참 많은 걸 연구해 놨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세계를 이끄는 나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선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상황을, 복잡한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을 잘 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그걸 잘 못해요. 아, 물론 잘한 사람이 있어요. 박정희 같은 사람은 뭐 조국 근대화라든지, 뭐 민족 중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 통일,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뭐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내걸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정치인들은 그냥 싸움을 하는 투쟁은 잘 하는데 이 상황을 딱 정리하고 목표를 구호화하는 능력은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리더들은 그걸 잘하는데 제가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반복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일어난 일에서의 답을 잘안 찾으면 과거 역사를 보고 찾으면 되죠. 역사를 보고 찾는데 과거와 현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걸 토대로 현재를 정의를 하는데 근데 과거와 똑같다고 정의를 안 합니다. 조금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긍정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빠져 헤쳐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적인 걸 잘못하게 되면은 곡해를 해요, 곡해. 굉장히 상황이 나쁜데도 아, 잘될 거야 하고 무방비로 있다가 무너진다든지 이거를 이제 로버트 저비스 교수는 미스퍼셉션, 곡해란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인지 꼭 다른 용어를 만듭니다. 뭔가 하면 희망 고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 친구들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번 총선 시작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도대체 미래통합당은 뭐 정의를 못하고 이번 선거를 계속 치러갔잖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거더니만 못 살겠다 가라보자 한마디 툭 던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에 와 그랬잖아요. 아,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못 살겠다 가라보자는 이승만 때 나온 구호입니다. 그때 이승만 때 나온 구호하고 지금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요약하는 능력이 있어야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뭐 경제민주화도 얘기하고 했던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얘기겠죠. 제가 미국의 리더십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UN을 다 아시죠? UN이 United Nations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영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굉장히 많았죠. 2차 대전 영화. 거기 보면 연합국이 나오죠. 연합국이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을 거고요. 연합국이 United Nations입니다. 이 연합국 2차 대전 때 참전한 승리한 연합국이 United Nations인데 그것이 국제기구 UN 이름이 됐다는 걸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연합국에서 UN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UN을 한자로 쓸땐 연합국이라고 씁니다. 우린 국제연합국 이렇게 쓰고 있죠.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표현하면 결국은 United Nation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이 United Nations란 단어를 만들었는데, 미국은요, 같은 거를 하지만 표현 꼭 달리 한다고 해서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희망의 고문이라든지 또는 곡해를 피하기 위한 건데, 1차 대전 때 미국이 연합군으로 참전했어요. 그때 하면서 연합군은요, United Nations가 아니고 Allied Powers라고 했어요. Allied. 보통은 동맹 연합할 때는 Allied를 많이 씁니다. United는 잘안 쓰는데. 근데 1차 대전 때 The Allied Powers라고 했기 때문에 연합국을 2차 대전 때는 United Nations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뭐 독일하고 폴란드 전쟁 하다가 독일하고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전쟁이 되다가 또
영불연합군이 패하지 않습니까? 패해갖고 덩카르크에서 영국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칠 영국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되죠. 그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는 웨일즈 왕자함이죠. 구축함을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들렸다가 이제 미국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참전을 하자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공식 기록에는 그런 게 없지만 사적인 기록에서는 뭐 굉장히 이렇게 요청을 강하게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뭐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럽시다 라고 받으면서 우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듭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합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루즈벨트가 The Allied Power라든지 The Allied Nations라는 단어를 이미 썼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서 The United Nations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칠이 바로 그걸 받아서 아 좋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엘베섬에서 탈출해갖고 다시 재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나폴레옹군을 싸워서 깨트린 전투가 영국군 중심돼서 싸운 전투가 워털루 전투 아닙니까? 그때 워털루 전투에서 이겼죠. 그때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군대들이 왔는데 그거를 역사책을 보게 되면 상대할 때 대 프랑스 동맹군이라 그럽니다. 그 워터루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때 이기고 난 다음에 바이런 시인이 영국이 자랑하는 시인이죠. 그 사람이 쓴 워터루 전투를 칭송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영국을 비롯해서 참전한 연합국을 The United Nations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긴 시예요. 그걸 인용하면서 처칠이 아 바이런이 그때 나폴레옹을 연합군이 깼을 때 이겼을 때 연합군을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했다.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그때 미영의 합의함으로 해서 연합국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나중에 유엔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 바르바로사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바르바로사 작전이라 그래갖고 소련하고 중립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폴란드를 나눠가지고 난 다음에 서로 잘 지내자 안 싸운다 그랬는데 기습을 해버리죠.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하니까 이 독일이 소련도 이제 반독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불러들여갖고 세 나라 중심으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연합국을 만듭니다. 그렇게 됐다가 그때 이제 그 직전에 또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미군을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게 됩니다. 갑자기.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본하고 싸우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 중일전쟁 37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참전시키자 불러들이자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 선언을 할 때 그 장개석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스탈린은 난 싫다고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회담을 네 나라 회담인데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은 카이로에서 따로 하고 테헤란에서는 중국이 빠지고 스탈린이 참여한 미영소 회담을 따로 해서 연합국을 만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합국 4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카이로 회담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을 독립시키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담인데 그때 장개석은 조선의 독립을 반대했었죠. 조선은 다시 중국에 붙여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이 아, 웃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국이 싸우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드골이 망명해 있었잖아요. 자기 군대 자유 프랑스 군을 이끌고 그래서 자유 프랑스도 연합국에 참전시키자라고 해서 프랑스를 그때 참전 마지막으로 참전시킵니다. 그 다섯 나라가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그 다섯 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를 합쳐갖고 40몇 개국인가로 지금 유엔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유엔이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승리를 했잖아요. 독일하고 뭐 이탈리아도 항복시키고 일본도 항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또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연합국으로 국제교 유엔이 됐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그냥 그럭저럭 들어갔는데 일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핵폭탄까지 맞았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연합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놓고 싸웠는데 거기 패전했다고 들어가는 게 너무 곤란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과거 연합국은 전쟁할 때 연합국이고 지금 유엔은 국제기구니까 이 지금 미국이 들어가는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재번역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본 언론도 연합국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연합으로 번역한 다음에 가입을 합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연합국이라고 해놓고 그냥 가입을 했고 유엔에 가입을 근데 사실은 나중에 동서독 별도의 나라가 된 72년 이후에 가입하죠. 근데 계속 그들은 연합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가입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뭐 유엔이란 것도 모르잖아요. 45년 해방돼가지고. 근데 50년 전쟁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하니까 그때는 이미 일본이 번역해놓은 게 국제연합이 있으니까 유엔을 과거의 연합국인 줄 모르고 국제연합으로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제가 이게 역사를 하나 말씀드린 거는 미국 사람들이 상황 대처할 때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느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미국이 재밌는 거는 그 2차 대전을 치르면서도 얼라이드란 단어를 썼어요. 그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메가도가 거기 가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을 하면서 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은 슈프림 커맨더, 최고사령관 for the Allied Powers. 그래서 Allied Powers는 1차 대전 때 연합국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역할을 할 때 이렇게 Allied Powers라는 단어를 쓰기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쟁에서 연합군을 이끌고 최고사령관을 했는데 그때를 보게 되면 Supreme Commander of Allied Expeditionary Forces. 그러니까 연합 원정군. 원정군이란 게 뭔가 하면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로 상륙해서 독일까지 쳐들어갔으니까 연합 원정군의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Allied란 단어로 원래 그게 정확한 거죠. 동맹, 연합을 할 때는. 근데 2차 대전 때 루즈벨트가 유나이티드를 제시하면서 유나이티드가 갑자기 연합국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 하는 거면 과거에 있었던 걸 같은 걸 만들지만 똑같은 용어로 쓰게 되면 둘이 헷갈리고 과거와 같은 방식일 거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지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참고로 지금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미국이 예에 따른다면 이거는 ROKUS United Forces Command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ROKUS Allied Forces Command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Combined Forces Command입니다. Combined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는 또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이건 미국은 같은 상황, 같은 연합사령부긴 하지만 용어를 조금 발음 다르게 함으로 해서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 있다는 게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된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요. 지금의 세계체제는 2차 대전 체제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떻게 이겨고 졌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긴 다섯 나라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가 만들어져서 그게 세계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섯 나라끼리 지금 싸우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 나라 중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싸우는 건 미국과 소련이 싸우게 됩니다. 그게 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냉전. 패전국인 주축국은 연합국에 흩어져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의 세상이 바뀔 때는 이 시스템이 바뀌고 그 모든 게 바뀌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자, 연합국이 이겼습니다. 45년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는데 소련의 도발이 대단했어요. 자기네가 점령했던 동유럽 국가들을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로 다 만듭니다. 미국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간파한 거는 역시 미국을 끌어들여서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처칠입니다. 처칠이 소련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이거 안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나토로 발전하게 됩니다. 응? 나토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하는 거면 나토에 나도 연합국인데 껴야지 하고 끼려고 그러는데 처칠이 반대하고 미국이 반대해서 못 낍니다. 그래서 소련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걸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WTO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냉전이 WTO에 나토에 대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굉장히 소련이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나토에도 별도로 유엔 말고 나토란 동맹을 만들어서 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계획했던 것이 미국과 영국을 떠보기 위해서 멀리서 성동격서 전략이죠. 한번 쾅 치는 겁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영국이 아, 이놈들 진짜 도발적이구나. 멀리서 치니까 이거 봐줄 수 없어 하고 그때 보게 되면 트럼프가 아니라 트루만 대통령이 뭐 갓댐이라 그러던가요. 뭐 욕을 하고 이제 바로 참전 지시했다. 그래서 메가도가 넘어와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멀리서 한번 퉁 쳐본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하나. 그 바로 참전을 하는 거죠. 일본에 있던 주일미군 사령관을 겸하는 유엔 연합 최고 사령관 메가도가 이제 참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도 바로 참전합니다. 소련을 경계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군대도 여단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연합 연영방국을 참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칠은 뭘 염려하는가 하면은 야, 이 스탈린 이거 진짜 이런 놈이구나 해가지고는 한국을 치고 나서는 진짜 유럽을 때리지 않을까 해서 한국 전쟁을 빨리 미국 보고 종전하라고 정전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알고 거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우리 승만 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전을 하려고 정전하기 직전에 방북 포로 교환하잖아요. 포로 북한군 중국군 포로들 보내주려고 다 모아놓은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헌병사령화 시켜서 다 풀어버리잖아요. 방어포로 속방. 그러면 전쟁 계속하자는 거 되니까 정전협정 맺으려는 게 파기되지 않습니까? 아, 미국이 깜짝 놀랐죠. 처칠도 되게 놀랬대요. 처칠도 뭐 시가를 좋아하는데 떨어뜨릴 만큼 놀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제거하려고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미군 작전이 준비했다가 없애지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달랩니다. 그래갖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60만 항구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은 냉전의 전쟁이었다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냉전이란 걸 한참 돌 때였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25 나기 전에 처칠이 나토를 만들자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토를 만들자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양반이 이제 총리를 하다가 전쟁 끝나면서 이제 선거에서 졌어요. 야인 시절에 트루먼 대통령 고향인 미주리 쪽에 가서 트루먼 대통령은 고등학교 몇 개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대학인 이게 뭐더라? 그 대학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으로 돼 있네. 거기 가서 아이언 커튼을 치고 있다. 저기 동유럽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서 동유럽의 유명한 바르샤바 그다음에 뭐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이런 고전적인 도시들이 철의 장막이 쳐지고 있다. 아이언 커튼이 쳐지고 있다. 연설을 하면서 미국 조야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움직이는 데는 학자도 대단하고 학자보다는 정치인이 훨씬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저 같은 저널리스트가 훨씬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학자들은 뒷북을 주로 치시니까 정리를 할 뿐이지. 그때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저처럼 뭐 논문도 쓰는 기자였던 모양이죠. 저널리스트. 근데 그분의 논문 제목이 Cold War였습니다. The Cold War. 이게 냉전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소 간의 연합국끼리의 경쟁은 서로 이겼으니까 전쟁은 안 하지만은 냉전이다. 그러니까 냉전이란 말은요. 평화란 뜻인데 열전도 아니면서 이제 서로 말싸움하고 뭐 블록 전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냉전이 하나의 주먹다짐으로 왔었던 게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냉전을 전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냉전은 전쟁의 열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재정 전문가이고 고문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버나드 비루크가 47년도 미국 의회에서 토론하면서 지금 상황은 콜드워다라고 하면서 이 냉전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죠. 그리고 나서 50년에 한국에서 전쟁 터지니까 이건 콜드워, 냉전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열전이죠. 열전. 6.25는 열전이죠. 냉전 상황에서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6.25 전쟁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듣고 미소의 대리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그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6.25를 열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냉전으로 잘못 보게 됐고요. 그리고 냉전은 어쨌든 평화인데 냉전은 평화가 아닌 걸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소는요. 그런 작은 전쟁만 몇 개 더 했을 뿐 계속 체제 경쟁, 경제 경쟁을 합니다. 사상 경쟁을 합니다. 그때 미국이 가트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진영 국가끼리 자유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켜서 공산국가의 우위에 서게 만들죠. 또 마샬 플랜으로 독일, 서독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다 잘 살게 해줘서 소련에 맞서게 만들고 또 일본도 키워줍니다. 그런 게 냉전이었는데 우리는 냉전을 전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코로나 이후 상황을 푸는데도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 냉전은요 결국은 그 무한 경쟁을 하다가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죠. 핵으로 이긴 게 아니라 경제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WTO라고 하는 더 자유무역을 다 전 세계를 묶어서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면서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서 중국까지 가입시켜갖고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소련과 한창 경쟁할 때 소련과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을 살살 꼬셔갖고 자기네랑 무역을 하게 만들죠. 이념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경제 블록으로 살살 묶어가지고 중국을 발전시켜갖고 중국하고 소련을 이간시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난다면은 계속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또 WTO까지 중국을 가입시켜주고 중국이 쫙 커갖고 지금 중국이 과거 소련처럼 미국에 대항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갈지
미국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콜드워라든지 또 그전에 연합국을 만들고 그걸 1차전 때 연합국과 다른 영어로 표현을 하고 유엔을 만들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세계를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빌려오면 지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그 일본은요. 2차전 끝나고 나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일본은 대일본 제국, 엠페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엠페로가 천황은 있습니다만 국호는 대일본 제국에서 그냥 일본국으로 제국을 띄워버렸고 대체도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천황제는 유지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군이 없어요. 자위대라고 하는 건 군대 아닙니다. 정식으로는. 자위대의 용도는 오로지 헌법에 따라서 주일 미군 내지는 미군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일도 통일했지만 그거는 연합국 미소 간의 합의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8천만인데 우리는 뭐 20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사단밖에 없어요. 미소, 지금은 러시아지만 합의에 의해서 그 정도밖에 군대를 못 갖게 했습니다. 한번 패전한 나라는 이렇게 쪼이는 겁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체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일본은 그 다음에 재벌로 다 해체가 됐다가 다시 이제 중흥시키고 그리고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다 잃었잖아요. 그럴 때 미국한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프로레슬러 우리 역도산 한국계가 미국 프로선수를 이기니까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레슬러. 그래서 역도산이 유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하나의 체제가 끝날 때마다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베가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지원했었잖아요. 근데 딱 트럼프한테 붙는 거 보세요. 미국한테 붙어야만 산다는 걸 아는 겁니다. 독일도 통일될 때 콜 총리가 아버지 부시하고 짝짝꿍 미독공조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1년에 후쿠시마 플러스 쓰나미 사건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2만 명 가까이. 한 거의 2개 사단이 군단급이 전멸한 거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가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수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원폭 두 발을 맞고 항복한 그들이 2만 명의 사람이 죽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니까, 쓰나미 사건 이후를 제후시대라고 일본의 저널리스트,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지금은 제후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를 거야. 그때 얼핏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요나라 원자력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때 일본이 원전 다 세웠으니까 일본이 원자력을 포기하겠구나. 세계 2위, 3위의 원전 국가인데 포기 안 하더라고 지금. 어쨌든 일본은 변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은 하나의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압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오죽하고 6.25 전쟁을 냉전은 평화인데 냉랭한 평화인데 그거를 전쟁으로 이해하는 이게 오인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일본은 그 제후 시대를 잘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때 감나오토 총리도 사퇴하고 뭐 경제도 마이너스로 한참 갔었죠. 막 버벅거렸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후 시대를 헤쳐나갈 만한 리더가 일본에서 못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베가 1차 내각 거쳐 2차 내각 지금 만들어서 그럭저럭 끌고 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좀 살려갖고 아베노믹스 뭐 어쩌고 하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도 하겠다고 막 버둥버둥 거리는데 지금 뭐 저게 또 터지고 애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후쿠시마 사건을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영향받아받는 영화 판도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만 덜렁 탈핵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6.25 전쟁 때도 종속 변수였고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뭔가 체제를 바꾸지 않고 원자력만 없애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렇게 말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 리더들이. 예. 이게 한국은 주동적인 역할을 못해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원자력만 아는 걸로 사요나라 원자력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일본이 사요나라 원자력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체제가 구체제라는 얘기고 일본도 구체제였다가 아베 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구체제로 가게 되면은 조선이 고종 거쳐 순종 때 망할 때처럼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제입니다. 이번 선거도 구체제 선거예요. 제가 보기엔 2020년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백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못 나오면 이제 영원히 이거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역병잉이라고 본다면 역후 시대라고 보고 싶은데 역중 시대도 좋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대인 접촉 안 하고 뭐 온라인으로만 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변할 거예요. 그럼 온라인 쪽은 사람이 클 거고 사람 모아놓고 하는 노동지역 산업은 무너질 거고 그럼 거기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노동지역 산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산업들. 뭐 음식을 만드는 그런 뭐 김치 공장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기계화가 될 건지 기계화 다 되면 사람들은 실업자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회 변화가 옵니다. 거기에 맞는 정치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으면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히듯이 먹힙니다. 근데 이러한 역후시대, 역중시대는 북한에도 벌어집니다. 지금 이번에 김여정이가 뭐 어떻게 어쩌고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이걸 극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제니까. 공산체제 자체가 구체제가 돼버렸으니까. 그 미국과 중국과 일본 다 변합니다. 이럴 때 변할 때 어떻게 변할 거다를 예측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국민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리더십입니다. 이걸 군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팀 스피릿이나 최근에 중단한 키 리졸브 연습이 있는데 이걸 연습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뭔가면은 북한군이 전면전으로 쳐들어온다면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계속합니다. 정탐을 해서도 정보를 뽑아서라도 만들어 봅니다. 만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역습을 한다는 계획을 짭니다. 그죠? 계획은 머릿속에 짤 수 있죠. 그걸 연습시키는 게 팀 스피릿이고 키 리졸브입니다. 직접 부대를 움직여봐요. 움직여보면 한 시간 내에 할 줄 알았던 게 두 시간 늘어지고 되면 다음 계획이 어긋나니까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쉽게 뛰어 빨리 가도록 그렇게 재촉하는 방법을 집어넣죠. 그렇게 계속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그거대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후 시대가 어떻게든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갖고 일단은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을 교육시켜갖고 움직이게 하면은 시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강국이 되게 바로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차 대전 때 연합국은 The Allied Power였다면은 2차 대전 때 연합국은 United Nations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렇게 계속 같은 거지만 다른 걸로 해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친구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일고 있는데 이런 작전 계획을 대비 계획을 세울 만한 리더가 있느냐 여야를 막론하고 안 보여요. 우선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이용하면 남북 통일할 수 있습니다. 소련 붕괴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할 지도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사 계획을 보고 세웠더라도 공무원한테 그걸 적용시켜서 훈련시킬 만한 리더가 있느냐 없어요. 국민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과거로 보면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해냈죠. 대표적으로 이순신 패전국가 조선에서 다도방가는 병사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갖고 이기지 않습니까? 내 말을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 그런 사람이고 박정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승만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전두환이 그런 사람입니다. 박정희 사후에 마이너스 경제 갔을 때 살려냈잖아요. 공무원들 말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새벽같이 팥죽 쏘가고 전방 가고 땡전이라 그랬잖아요. 뉴스에 꼭 나오게 해서 그래야만 그 테레비 보고 각 말단 공무원들이 긴장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풀어가는데 지금 이게 있느냐? 대한민국의 역후 시대를 극복할 정치 집단을 못 만든다면 이게 제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씨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선 씨한테. 그게 뭐예요? 참 우습죠. 자기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이기지 왜 그런 데 가서 집니까? 근데 그렇게 낙마를 시켰던 홍준표가 당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판단 미스가 되는 거죠. 김용호하고. 이렇게 되면 홍준표를 중심으로 뭐 야당이 개편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면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거죠. 돌파력도 문제를 보는 어디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나중에 등장할 혹시 홍준표라든지 기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제 관심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여당은 또 이인영이라든지 또는 뭐 이낙선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없다면 다 구체자라는 얘기예요. 앙샹 레짐. 북한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김여정이를 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리고 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돌려봐야 뭐 숙청시켰다 빠꾸 도로 시키고 하는 거. 쟤네도 구체제라는 얘기야. 극복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중이 지금 굉장히 서로 라이벌이지만 둘 다 폭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북한이라도 살아서 우리 핏줄을 이어줘야 되는데 둘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지금 북한은 핵을 믿고 있는 모양인데 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코로나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해서
북한까지 무너뜨리고 우리도 통일을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리더를 이번 선거에서 만들어줬으면 해요. 근데 어렵겠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 프로를 봐주는 우리 기자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 문제를 칼럼으로 좀 써주십시오. 학자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칼럼으로 써주시고, 야 이제 고민해보자, 집단지성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뭐 다 황교안 씨나 이런 분들 엘리트 똑똑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공부를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하는 방안이 나오고 그걸 연습을 하고 그다음 한번 해보면 성공하면은 박정희가 보릿고개를 넘기는 국가를 만들듯이 할 수 있는 거야.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그 문제를 고문할 때입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 역병도 도는데 북한 핵도 무서워하고 우울어들면은 무너지는 국민이 될 거고 일어나는 국민이 될 때 그게 바로 과거의 미국이었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도 봐라. 징기스칸의 그런 리더십이 있었고 인구 진짜 얼마 안 되는 청나라가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해서 청나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누르하치, 권륭제, 옹정제, 누굽니까? 권륭제. 그런 사람들이 영우잖아. 도르곤이라든지. 우리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YS, DJ 조금 큰 사람. 그 다음에 뭐, 쪼마쪼마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민족 중흥을 하려면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김정은이 갖고 놀아야죠. 아베 트럼프도 꽉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 지금 방위비도 못 풀고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한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